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하는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1599-8059 보험 다이어트 하시기 바라겠고요. 인텔리언 테크가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막 줄줄 나왔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거 누구한테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 알려주시네. 제가 전에 그 한국투자증권 잠깐 이제 특별 방송에 연말 네. 특별 방송에 출연을 해갖고 그 두 이제 그 직원분들이 막 저한테 설명하면서 추천해준 것 중에 제가 고르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아. 그때 이제 설명을 들었던 거예요. 나 왜 이렇게 잘하나 했어요, 저도. 인텔리언 테크? 아니, 그걸 설명을 들었다고 해서 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완전히 다른데. 또 다른 겁니까? 네. 아, 우리 정 박사님 머리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또 ETF 흐름을 통해서 우리 주식시장 네. 또 알아보는 시간 네. ETF 마켓워치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 삼성자산운용에서 방금 출근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네. 오늘 저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날이었습니다. 오늘이요? 네네네. 왜요? 오늘이 배당락이었고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배당락 때는 ETF에 예상 배당을 더해서 네, 계산을 그렇죠.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선물에는 배당이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정상적인 하루였다면 선물 가격은 제자리 네. 그리고 현물 가격은 마이너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끝나야 정상인데 네. 오늘은 둘 다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질의가 좀 많으셨고요. 네. 왜 예를 들어서 투자자분들께서는 그냥 코덱스 200이다 그러면 네. 얘가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지 선물을 추종하는지 네. 이걸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경우도 좀 있으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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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좀 혼동이 좀 일어났던 때여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제가 가볍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릴 내용은 장 마감 시간입니다. 장 마감 시간을 말씀드린 이유가 방금도 코덱스 200과 뭐 관련된 ETF의 그 움직임들을 말씀드렸는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3시 반에 마감을 하거든요. 네.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마감 동시효과를 거쳐서 마감을 하고요. 파생 상품, 특히 코스피백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틀립니다. 네. 네, 3시 35분부터 45분 동안 10분 동안 호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3시 45분에 종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제 종가 혹시 기억나시나요? 어제 종가에 확 예. 올려놨죠. 네, 네. 선물을 확 올려놨습니다. 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주식 시장의 거래가 마감되기 때문에 네. 선물 가격과 ETF 가격의 괴리가 발생한 채로 네. 어제 마감을 해버린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잠깐 화면 잠깐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두 가지 화면을 좀 띄워놨는데요. 예. 왼쪽에 있는 화면은 코스피 200 선물 3월물 고 현재가 화면이고요.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뭐 딴 거는 보실 필요 없는데 이론가 397.72포인트 이론가가 390.72포인트인데 현재가는 396.3포인트 이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괴리율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선물이 그만큼 저평가 상황이다라는 거고요. 백워데이션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백워데이션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아우 네. 정확하십니다. 제가 백워데이션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연말에는 앞서서 우리가 배당 얘기를 한참 나눴지 않습니까? 네. 배당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었다면 주식을 사고 그리고 또 주식만 사놓은 상태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은 방향성 리스크에 노출되거든요. 아까 네. 만 원짜리 주식이 500원 배당 나온다. 근데 주가가 하나도 안 빠진다. 그러면은 전날 만 원에 주식 사가지고 그 다음날 똑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500원 정도의 배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결국은 그 주식에 대해서 간밤에 미국장이 폭락할지 미국장이 급등할지 그 주식에 대해서 방향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금융투자 아까 박 전문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융투자는 주식만 사는 게 아니라 네. 그 주식 선물을 매도를 때립니다. 그렇죠. 네.
예, 그 주식 선물 주식을 사고 주식 선물 매도를 쳐서 네? 주식에서는 연말 배당이 보너스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말 배당만큼을 방향성 리스크도 없애고 연말 배당을 무위험하게 확보하는 이런 형태의 거래를 배당 차익 거래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배당 차익 거래의 원리가 뭐냐면 결국 선물 매도를 통해서 방향성을 해치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선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상황. 내가 매도 때려 넣은 선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훨씬 낮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 선물 쪽에서도 금융 투자는 이득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배당은 이미 확보를 했고 네. 선물 매도로 방향성 리스크를 해지했는데 이 선물 매도가 오늘 시장 상황이 뒤숭숭하다 보니까 이론가보다 훨씬 밑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때려놓은 매도를 쳐놨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아 주식에서 배당 다 받았어. 이제 더 이상 선물 매도도 이론가보다 훨씬 적게 낮게 거래되고 있으니까 여기서도 이론적인 이득이 발생했어. 그러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차익 거래 형태의 잔고를 들고 있을 이유가 없었던 거였죠. 선물 매도는 내가 선물을 사서 매도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그냥 매도만 치면 매도만 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공매도처럼 그냥 매도 포지션을 먼저 잡았다가 그러니까 방향성만 그냥 배팅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나는 주식을 매수했기 때문에 주식 매수는 플러스 방향성 그리고 선물 매도를 했기 때문에 선물 매도는 마이너스 방향성이니까 둘을 합치면 제로가 되는 거죠. 매도해도 돈을 주는 건 아니죠? 그 매도할 때 증거금 돈을 증거금을 내고 하는데 보통은 주식을 담보 잡아서 대용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선물 매도에는 뭐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화면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요. 제가 이제 선물 가격을 이 말씀 드리려고 한 건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오늘 금융투자가 순매매 한 건데요. 어제는 1조 4천억 순매수 했거든요. 금융투자가. 네. 네. 오늘은 1조 4,900억을 순 매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배당에 대한 권리를 내가 확보를 했죠. 네, 배당에 대한 권리 오늘 배당 락이었으니까 배당에 대한 권리를 확보했는데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매도 쳤던 선물 사물물 가격이 이론가보다 더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인 수익이 선물 매도에서 더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아 그래 이제 더 이상 주식을 들고 있을 필요가 없네. 그러면서 주식 관련된 포지션을 다 던져버린 거죠. 그래서 얼마가 더 나올 거냐. 박현상 차장님이 살짝 말씀하시긴 했는데 언제부터 보시면 되냐면 12월 네. 9일 12월 동시 만기일 때부터 금융투자가 어떻게 현물 매수를 했는지를 살펴보시면 12월 9일날 9,600억 그리고 조금 팔고 12월 13일날 3,800억 순매수 그리고 조금 팔고 900억 1,400억 순매수 그리고 21일날 5,800억 그리고 23일날 5,800억 그리고 24일날 8,000억 그리고 27일날 4,100억 원의 순매수를 했으니까 요 금액만큼은 앞서 제가 선물 저평가를 말씀드렸는데 선물 저평가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더 매물화될 수 있다란 우울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물론 이 물량들이 들어올 때는 우리 행복했죠. 3,000포인트 회복하면서 행복하긴 했는데 이제부터는 배당락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기계적인 흐름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길게 드렸었고요. 네. 자 시세표 잠깐 보시면은요. 네. 자 어제 선물 가격이 종가에 좀 급등을 하는 바람에 오늘 선물은 뭐 살짝 마이너스를 보이긴 했지만 코스피 200이 4.49포인트 빠진 거에 비해서는 선물이 2포인트 빠졌으니까 절반 정도밖에 안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코스피 200에는 현금 배당락 물론 현금 배당락은 없지만 오늘 배당을 받고 나서 그 배당에 대한 따른 충격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됐고요. 네. 선물 가격은 뭐 제가 방금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금융투자의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 차익 거래 형태의 물량들이 청산될 거다. 청산될 물량이 굉장히 많다. 네. 그리고 또 시장 수급이 어저께 좀 올랐던 부분들이 좀 나쁜 영향을 그러니까 되돌림 현상을 일으키면서 선물 가격도 살짝 마이너스를 보였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제 또 이제 인버스를 사신 분들이 네. 예, 야 오늘 이렇게 지수가 시장이 빠졌는데 내 인버스 가격이 왜 안 올랐어?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실까 봐 좀 길게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타이거 인버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거를 한번 뜯어 드리면은요. 네. 예. 화면 보시면은 여기 선물 3월물 매도가 들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채팅창에서도 계속 네. 질문 들어오는 게 코덱스도 네. 그렇고 타이거도 그렇고 괴리율이 오늘 네네네. 좀 많이 벌어진 것 같다. 네네네. 왜 그러냐는 얘기를 이제 지금 해주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건데요. 네. 결국은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제 종가의 선물 가격이 급등해서 끝나는 바람에 인버스 가격이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인버스 가격이 더 만약에 그 장 운용 시간이 동일했다면 동일했다면 인버스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선물은 3시 45분에 끝나고 네. ETF는 3시 반에 끝나는 바람에 아. 그 15분 정도의 래깅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제 더 떨어졌어야 될 게 반영이 안 돼서 오늘 이제 그게 반영이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NAV라는 것과 네. 그 ETF의 가격을 많이 비유를 해서 말씀드리는데 NAV가 타이거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4,420원이거든요. 예, 근데 종가는 4,415원으로 NAV 대비해서도 살짝 한틱 정도 아래로 네. 끝나면서 원래는 NAV대로 끝났으면은 뭐 요 정도 올라서 끝났어야 되는데 살짝 뭐 수급적인 영향으로 네. NAV 대비해서 살짝 언더. 그리고 이거는 코덱스 또 비슷한 현상을 일으켰더라고요. 코덱스도 보면은 예, 선물 3월물이 들어가 있는데 네. 예, 여기 보시면 NAV가 3,985원인데 3,980원으로 끝났기 때문에 NAV 대비해서 살짝 언더. 네. 예, 그런 현상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원래 빠졌어야 될 그만큼이 이제 오늘 덜 오른 거면 네. 예를 들어 어제 마지막에 판 사람들은 오늘 시작하자마자 산 사람들에 비해서 뜻하지 않은 이익을 많이 가져간 겁니까? 일단 인버스 중심으로 설명드리면은요. 네. 인버스는 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적어놨어요. 어저께 선물이 398.43으로 끝났어요. 네. 플러스 4포인트로 끝났는데 아마 마감 동시효과 때 거의 0.5인가 0.7포인트가 급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한다면은 인버스 가격 종가는 종가의 마감 동시효과 때 올랐기 때문에 네. 인버스 ETF 가격은 살짝 떨어졌어야 되죠. 오늘 종가 근데 오늘 시가보다 어제 안 떨어진 거죠. 네, 안 떨어진 거죠. 그게 이제 오늘 반영이 된 거죠. 네, 오늘 반영이 된 겁니다. 오늘 시작하자마자 산 사람들은 그러면 조금 손해 보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나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아, 괜찮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네. 제가 이제 앞에서 파생 얘기라든지 네. 아니면 금융 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라든지 네. 그런 얘기들을 좀 길게 했던 이유가 이런 장 시간 차이 그리고 그 선물 가격에는 연말 배당을 차감하고 거래했던 차이 네. 그리고 또 연말 배당락을 ETF에 얼마 정도 반영을 했던 그런 차이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면서 뭐 보시기에는 인버스가 좀 안 오른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자, 워낙 이제 고버스 하시는 분들이 사실 고버스 제일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예. 채팅창에서도 이 괴리율에 대해서 좀 뭐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제 종가 이후에 들어온 그 동시효과 그게 이제 많이 오르면서 사실은 고버스 가격이 더 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떨어지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시간 차이에 따른 괴리가 좀 발생한 데다가 오늘 이제 반영이 네네네.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화면 잠깐만 더 보여드리면은요. 네. 예. 안 그래도 오늘 질문이 좀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타이거 인버스고요. 예, 저희는 이제 어제 NAV가 4,400원이었거든요. 예, 어제 NAV가 4,400원이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마감 동시효과 때 선물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얘는 4,415원. 그러니까 NAV 4,400원보다 15원 높게 끝난 거예요. 네, 네. 네, 인버스 ETF가 15원 높게 끝나다 보니까 오늘 선물 가격이 되돌림 일으키면서 그 약세를 보이긴 했지만 그래서 오늘 NAV 4,420원 대비해서 4,415원이니까 뭐 거의 NAV랑 큰 차이 없게 끝났기 때문에 아마 뭐 투자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뭐 보시면은 네. 뭐 굉장히 시장을 못 쫓아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어제 발생했던 시차에 따른 괴리와 그리고 NAV 추종은 거의 일치하게 일어났다. 대신에 NAV대로 딱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것도 수급적인 요인 또 아니면 LP가 호가를 대는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네. NAV보다 한 틱 정도 낮게 끝났다. 그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부분은 ETF 방송을 하면서 가장 그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들이니까 네. 제가 뭐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일 선물 괴리율이 또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인버스 ETF나 고버스 ETF 가격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끝까지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 방송 때 네네네. 끝나고 제가 우리 마감하기 전에 네네네. 요 고버스랑 인버스에 약간 왜 장은 빠졌는데 내 인버스 고버스는
안 올라갔지라는 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어제 제가 방송 나오는 날이 아니다 보니까 월요일 날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그 곧버스 인버스가 갖고 있는 거에 방금 보유 내역에 보면 이제 선물 매도 포지션을 들고 있잖아요. 네. 그 선물 매도 포지션은 배당락이 일어나면서 장이 빠질 거를 미리 다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선물이. 네. 그래서 오늘 배당락이 일어나고 마이너스 거의 1%까지 시장이 빠졌는데 네. 아니 그러면 시장이 빠졌으니까 곱하기 2로 2%는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지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종가에 이제 좀 쳐올리고 그 부분이 오늘 아침에 또 반영이 되고 뭐 약간의 이런 레깅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곧버스랑 인버스가 오늘 왜 안 올라가지 그 부분은 배당락을 선물이 미리 다 반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배당을 1년에 한 번 그냥 이렇게 딱 날짜 정해서 하니까 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요. 네. 이런 작업들을 3, 6, 9, 12 그래서 3월 물에도 한번 하고 6월 물에도 한번 하고 옛날에는 거의 분기 단위로 증권사 같은 경우나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3월 결산 법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3월 배당이 좀 크다 보니까 선물 6월 물에 또 영향을 주고 또 6월 중간 배당이 있는 기업들은 선물 9월 물에 또 9월 만기에 영향을 네네.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분산됐었는데 이제는 거의 12월 결산 법인으로 대동단결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유독 두드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미국장처럼 네. 분기 배당이 조금 보편화돼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안 그러면 이렇게 네. 12월 말에 배당이 몰리다 보면 거죠. 네네네.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ETF 방송을 처음 시작하면서 아마 제 방송 보셨던 분들은 기억나실 텐데 제가 선물 얘기를 참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네, 선물 연말에는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밑에 있다. 그 이유는 선물 가격이 연말 배당을 빼서 거래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리고 연말 배당락 때는 원위치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원위치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선물도 수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금융투자 쪽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헤지 수요들도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연말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고정하고 가자라는 심리도 좀 발동하면서 선물 가격이 말씀하셨던 박정문님께서 말씀하셨던 연말 배당락 차감한 부분보다 조금 더 떨어지긴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요 정도 오늘 설명 들으면 괜찮을까요? 네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내일 저녁에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네. 우리 최창규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자산운용의 최창규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들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두 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